자, 프루스 손기술. 자, 프루스 안세신 사격댄스 인터넷에서 안세신 사격댄스 치시면 됩니다. 자, 프루스 손기술. 기존에 많이 나와있지만 1번. 자, 1번은 아, 두 바퀴도 됩니다. 1번은 두 바퀴. 자, 2번. 2번은 안으로 역시 네, 두 바퀴도 되고 역시 2번은 안으로 한 바퀴도 되고 자, 3번은 터널. 3번은 아, 터널로 돌리는데 3번 같은 경우는 터널로 들어가서 여자를 풀어주고 이렇게 국가식으로 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돌려서 잡아서 여기서 돌려서 잡아주고 자 4번 4번은 등대로 손 바꿔서 돌리면서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4번은 여기서 남성이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4번은 등교 손을 이렇게 막아서 요건 왜 중요하냐면 이 상태에서 원투치고 이렇게 여성을 이쁘게 뽑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만드는 건데 4번에서 만들어줍니다. 요건 나중에 몇 달 설명하긴 하고 5번은 자, 1번에서 막아서 안으로 뽑아주면 5번 자 6번은 여기서 지그재그를 한번 딱 주고 자 돌려서 막아서 안으로 그래서 터널로 들어가면 6번 여기서 만약에 손 바꿔지 않으면 6-1이 되겠습니다. 자 7번은 역시 5번에서 남성이 등대에서 바꿔자는데 여기다가 또 4번을 3개 엮으면 되겠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하나만 더 해드리면 여기 7-2는 여기서 돌려서 남성이 이렇게 손을 바꿔잡으면 된다는 얘기고 자 8번은 5번을 해서 돌려주고 들어가서 손 놉니다. 그래서 돌아나가면 같이 돌아서 잡으면 8번 9번은 여자 손을 잡는데 보도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여성을 등 뒤로 가서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 여기서는 안세진 사격댄스에서는 어떻게 잡냐면 그대로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. 자 여기서 나중에 나가는 길은 많은데 그거는 또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문제는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푸는 방법이 첫 번째는 제자리에서 푸는 방법. 자, 두 번째는 여성을 끝까지 돌려서 남성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롯데를 치고 다시 여자를 감아서 자, 여기서도 또 기본발을 합니다. 기본발을 하고 자, 마무리까지 들어가면 좋습니다. 마무리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롯데를 치고 여기서 돌려서 잡아서 돌려서 자, 9번 자 10번은 자, 여자 등 뒤로 건너가는데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. 왜냐면 그대로 뽑아서 역시 브루스 후까지 칠 수 있습니다. 브루스 후까지 치면서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고 10번 마무리는 자, 등 뒤로 건너가서 이렇게 3번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. 11번 자 11번은 남성이 여자 치고 돌아서 잡는 게 11번. 자, 12번은 이렇게 시가방향 돌아서 잡습니다. 여기서 돌아서 잡는데, 요번에는 연속으로 딱 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1번과 12번 같은 경우는 돌아서 여기서 바로 후까시까지 이렇게 가능합니다. 그래가지고 잡아서 그대로 치고, 13번은 팔 들어주고, 13번은 여기서 그대로 자 시간 관계상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. 14번은 등 뒤로 여성을 보내주기 자 15번은 서로 돌기 15번은 서로 돌기 자 문제는 16번인데 16번 여성을 돌려주고 룸바처럼 보는 것을 봤습니다. 자 17번은 돌려서 여성보다 빨리 가가지고 그대로 틀어주면 17번 자 18번은 자 러브리드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여성 오는 거를 받아서 이렇게 자 러브리드 중요한 점은 여기서 바로 또 여성을 보내면서 이렇게
손가락을 칠 수 있다는 거. 두 손가락이. 그래서 붙여서 이렇게 해서 안세신 타겟팬스도 브루스 손기술 항상 끝나고 나면 여성을 항상 엔딩 중요하죠. 그래서 여기까지 안세신 타겟팬스 브루스 손기술이었습니다.